선생님, 저는 줄서기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개혁 등으로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책과 인사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라인이다라는 그 보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줄서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의 발로가 이러한 줄서기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출세하기 위해 실력자들에게 기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하는지 스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안 잡아도 됩니다. 이제 가만히 두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알아놔야 되지. 이 원리는 알아놔야 되죠. 욕심을 내고 간 자리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너는 힘이 없어진다. 욕심을 내고 간 자리는 무조건 내려오면서 힘이 없어진다. 그 자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길게 가지 못한다.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부를 욕심내서도 안 되고 명예를 욕심내서도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는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시켰느냐 하면 몇천 년 동안 욕심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러면서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성장할 때는 책마다 욕심내지 마라 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책마다. 그게 이 그 왜 스님들이 책을 막 내놓을 때가 있었죠. 도인들이라고 선지식이라고 이때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내지 마라 소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 쏟아낸 것을 우리는 접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욕심내지 마라 소리가 언제 필요한 거냐? 후천시대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5천 년 동안 욕심내지 마라고 민족한테 아리킴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고 요겁니다. 욕심내지 마라. 욕심을 내면 그렇게 소탐대시라고 욕심내면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혈통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게 또 역사적으로 교육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 이제 진짜로 실전이 벌어집니다. 실전.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겪게 되는 실전이 왔다 이 말이죠. 왔는데 이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하면 전부 다 기운이 꽉 찼어요. 저마다 기운이 다 찼다 이 말이죠. 지식을 갖출 사람은 다 갖추었고 내가 이게 기운을 채울 사람은 다 채웠고 뭐 이게 전부 다 차갖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라. 이게 5천 년 동안 아리킨 걸 시행하나 안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거죠. 5천 년 공부 혈통을 타고 공부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에너지가 꽉 찼습니다. 꽉 찼다. 이것이 5천 년 역사에 처음 이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천 년 만에. 그 국호를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우리는 국호를 처음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쓰는 겁니다. 민족이 이때까지 살아오다가 나라를 세우는 중이에요. 이때까지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 조직이 만들어졌고 과거에 우리가 고려 뭐가 컸다라고 하지만 그 말로 큰 거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식인도 많지 않았고 거기에 운용할 사람도 그만큼 만만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저 상인들이고 부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움직였지 임금은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왕실은 힘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힘을 가졌습니다.
이 처음이죠. 5000년 역사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현대 역사를 과거의 역사하고 전부 다 정리를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책의 선언도에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기운이 꽉 차고 기업도 이만큼 큰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도 이만한 조직이 큰 적이 없었고 정부 조직이 이만큼 키워놓은 게 없었습니다. 이걸 다 키워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기운이 다 커가 있는 거죠. 이제는 얻은 자리를 해야 되겠는데 다 컸으니까 키울 땐 자리 안 하잖아요. 다 컸으니까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먼저 앉은 사람들 자리를 전부 다 지금 걷어내야지 내 자리가 생기거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못 들어가고 환장한 사람이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5년 다 보내야 됩니다. 또 딴 정부 바뀌면 5년 동안 또 바꿔야 돼요, 자리를. 이렇게 바꾸다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뭔가가 이 정권이 한번 바뀌면 자리 바꾸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 소모전 큽니다, 이거. 자리 바꿨다가 대한민국이 할 일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줄 서고 있던 이 사람 파가 줄 서가 있다가 바뀌면 그냥 전부 다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출이 내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또 이게 뭔가 모순이 나오죠. 요런 게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줄 서는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갔다. 무조건 끌려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했었든 간에 만일에 내가 안 들어갈 자리에 높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 안 한다라고 해서 네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밑에 사람이 잘못해갖고 네가 내려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통치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갖고 너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 내려줄 테니까. 저절로 이 사회가 정리를 다 합니다. 하니까 이 사회 믿어도 됩니다. 내가 썩 안 내도 돼. 그럼 뭐 지가 내려올 긴데 썩 안 내도 내려올 긴데 썩 내고 앉아서 그래. 내만 나빠지게.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믿고 계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이제 후천 시대가 들어가지고 이제 3-4년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후천 시대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룬 것을 이제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지금 이걸 점검하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5000년 역사에 어떻게 빛날 거냐. 요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빛나게 살 거냐. 요거란 말이죠. 다 갖춘 상태에서 지금 이걸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리를 이렇게 줄 서가지고 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좀 있으면 이상하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관 자리가 몇 년 못 갑니다. 뭐 6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고 뭐 2기에 바꿔야 되고 뭐 3기에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대통령 활동하는 한 장관이 몇 명이 지금 바뀌는지 그거 한번 시알리 나중에 보세요. 연도마다. 요새 장관 이름 몰라요. 들어갔다가 이름 알라 그러면 나와가 있어 벌써. 옛날에는 장관 이름들을 잘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관 이름 잘 몰라. 그 관계 있는 사람만 알지. 올라가도 잘 몰라 그냥. 그 정도로 빨리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갈 사람이 가면 그 오래 못 견뎌요. 그러고 내려와요. 그다음 그저 여기에 나가고 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 하고 올라가면 또 나오고. 그다음 네가 해봐라. 장관 자리가 어디 딱지 따먹기 하냐. 요새 지금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게 뭐 그 청문회를 해가지고 잘 근로망을 해갖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되 코 걸고 귀 걸고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일나면 더럼치르기로 일어났는데 그런 자리에 지금 일을 하는 사람치고 집안이고 뭐시고 뭐 뭔가가 이게 그 코걸리고 기걸리기 안 했으면 그 사람들 그게 못 견디놨어요. 걸면 다 걸리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일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고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